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카페 24 잡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이번에 뭐 코로나19 국면에서 카페 24가 또한 단계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그 모습 보는데, 이건 뭐 소비자하고 관련해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실적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4분기에 사실 실적은 잘안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나오지 않더라도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동향을 좀 간접적으로 알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여기 가져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카페24가 일으키는 국내 거래액에서만 하더라도 거의 9조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국내가 지금 한 130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 시장에서 지금 한 9조원 거의 약 10조원 정도의 거래액이라고 하면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지만은 다만 지금 작년부터 실적은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 막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02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거의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근데 카페24에서 기대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매출액의 성장을 꽤 많이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가 잘 일어나거나 이걸 두 개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매출액이라도 계속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24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PSR을 적용을 하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 유효하게 나와야 이 PSR 밸류에이션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매출액 성장률도 좀 많이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배경이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쇼핑몰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 쇼핑몰 솔루션 부분은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쇼핑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내 피지사로부터 받는 이런 거래액 매출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타 사업에서 나오는 이런 부가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피지 같은 경우 피지로부터 받는 돈은 어떤 거냐면이 카페24가 고객 수가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고객들에서 이제 결제가 발생을 할때 이게 이제 피지로 청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용 대가로 피지사로부터 0.8%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 거래액 부분에 있어서 YOY로 11%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카페24가 분기로 봤었을 때,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QOQ보다는 YOY로 보는 게더 좋고요. 그 이유는 쇼핑 시즌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이제 뭐 거래액이 늘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뭐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수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QOQ로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YOY로 비교를 하는 게더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카페24는 1, 2, 3분기 과거 계속 이렇게 YOY로 20% 정도의 성장을 지속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4분기에 있어서 성장폭이 꽤 크게 많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앞으로 지속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기업이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다른 플랫폼으로 거의 전환 자체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고객의 낙인 효과는 꽤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치고 나가는 다른 부가 서비스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여전히 좀 미비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2018년과 19년 대비해서 지금 광고 솔루션 부분이 YOY로 지금 한 자릿대 숫자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광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카페24나 다나와 뭐 코리아센터 이런 기업들이 광고 쪽은 사실 거저 얻어먹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거저 얻어먹는다고 말을 하기에는 아예 이게 조직이 없는 사업은 아닌데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게 이제 카페24나 다나와 뭐 코리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광고의 형태가 뭐 잉크로스, 뭐 나스미디어, 뭐 요새 에코마케팅도 있지만 이런 광고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취급고가 꽤 높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수가 많은 만큼 광고도 이제 어떻게 고객 수에 따라서 좀 자연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YOY 성장폭이 좀 많이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카페24나 다나와 뭐 코리아센터가 가진 이 광고 서비스가 왜 유효하냐고 보냐면은, 사실 에코마케팅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월 5천만 원 이상 위주의 고객만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에 5천만 원 정도 아주 큰 규모의 금액을 쓸 수 있는 그런 광고주들만 고객으로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카페24에서 제일 큰 매출을 한 고객도 연간 500억 원 매출을 하는 회사가 이제 카페24에서 가장 큰 고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중소형 사업자가 많이 흩어져 있는 형태인데, 사실 그런 사업자들이 월에 5천만 원의 광고비를 쓴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그 허들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좀 고객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광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광고는 카페24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광고 업계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 이유 배경에는 일단 유튜브가 꽤 크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국내 광고 시장의 동영상 중심으로 많이 재편이 되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위주의 이런 광고는 사실 힘을 많이 못 썼고,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카페24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시즌이다, 이렇게만 올해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쉽게 이렇게 매수를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솔루션 부분에서 있어서도 계속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기는 하거든요. 이게 올해도 뭐 국내 전방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좀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부이기는 한데,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단에 있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상장사이기도 하고 지금 거래액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기업인 만큼 지금 영업이익이나 좀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지금 나오지 않는 배경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이, 이 상품 공급이나 부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여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지금 고객사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지금 이걸 지금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자회사가 어떤 거냐면은 JC 어페럴이거든요. JC 어페럴이 이제 카페24 고객들한테 이제 고객들이 옷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옷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옷들이 이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요. 기존의 다른 뭐 대형 브랜드사의 OEM, ODM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뭐 1,000벌 이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카페24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 만들 때 한 200벌 정도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카페24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안 나는 사업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 생산 기지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계속 이전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에 좀 올해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해외 진출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해외 서비스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 영업이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지금 바이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시기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